사흘 전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동생을 구하려던 형과 동생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. 현장에는 형제를 추모하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고 또 아들을 잃은 가족을 위한 기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. 김문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지난 8일 화재가 발생한 울산동구 한 아파트 화단에 흰 국화와 장미꽃 수십 송이가 놓여 있습니다. 바로 옆에는 친구들이 남기고 간 노란 메모지가 붙어 있는데 보고 싶다, 그곳에서는 편히 쉬어라 등 추모글로 가득합니다. 오늘 학생들이 아까 와고 호수도 그거는 학생들이 와고 했다는데. 형은 기숙사 생활을 했지만 코로나 여파로 계약이 미뤄지면서 동생과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. 학교에서도 1학년 전체 대표로 학생들의 모범이었다는 김 군. 맞벌이로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늘 동생을 걱정하며 챙겼습니다. 정말 착한 학생이었습니다. 주말이고 평일에도 동생 때문에 잠시 집에 갔다 와야 된다, 외출을 나가곤 그랬습니다. 식당을 운영하는 형제의 아버지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큰 빚을 진 데다 코로나 여파로 식당 손님도 줄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. 이런 사정이 알려지면서 울산시 교육청 직원들이 성금을 기부했고 같은 반 친구들도 모금 활동을 시작하는 등 곳곳에서 온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.